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으로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8일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키이우에 있습니다. 그리고 키이우에 눈이 내렸다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키이우 인근 이르핀에서 민간인이 대피하는 데 성공했지만 폭격은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체르니우 근처에서 주민들에게 대민 지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주민들에게 식량, 물, 생필품 등을 제공해주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하르키에서 나토가 보내온 NLAW 대전차기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교관은 우크라이나군에게 NLAW의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의 퇴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군기가 격추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지토미르에서 장갑차 공장이 공습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미에서 폴타바로 향하는 피난민의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버스가 많이 보이는데 이 버스는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제공해준 것들입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인 하르키우가 완전히 폐허로 변한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에서 파괴된 러시아 장비의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더불어 전사한 러시아군을 매장해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세 번째 민간인 대피가 진행되었습니다. 허나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는 여전히 러시아군이 이 대피 피난 행렬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민수용 트럭에 탑승되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민간 차량에 러시아군이 공격을 가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퇴근 중이던 노부부가 사망했습니다. 유엔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0만 명의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열 더치쉘이 러시아 사업장에서 전면 철수했습니다. 벨라루스군 사이에서는 대규모로 장교들이 병가를 내거나 제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안 하려고 일종의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벨라루스 일부 시민들이 우크라이나에 의용대로 참전했습니다. 민스크 시간으로 13시경 러시아군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벨라루스를 통해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이동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스크에서 보브루스크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곧 키이우에 이스칸데르 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벨라루스에서 러시아 공수부대 장갑차가 수송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키이우 전투 때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최대한 전쟁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우크라이나에 2억 5천만 유로, 하나로 3,365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일본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게 방위물자를 제공하기 위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중으로 방한복, 천막, 카메라, 비상식량, 발전기 등을 자위대 수송기실로 우크라이나로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냉전 때 평화적 공존 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을 제의했습니다. 키이우 성소피아 대성당에서 종교 연합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곧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정보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카톨릭, 정교회, 이슬람, 유대교가 모여 합동 예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발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